이번 제4차 재난지원 추경이 참으로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저 선거만을 겨냥한 선거용 추경임이 정부에서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해당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될지는 미정인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원금을 주라고 보채니까 정부는 민주당 눈치 보면서 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정작 줄 대상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부는 참 역대 찾아보기 힘들 그런 참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정부 국간을 선거 자금으로 쓸 국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현금 살포를 방불케 하는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신들이 정부와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증액카드를 내놓는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넘어서 모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방역 무능으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선제적으로 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칙 없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 없는 마구잡이식 국채 발행 지원은 단호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이러한 대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